막막한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오니코스피의 연일도 상승 마감입니다. 그런데 상승한 종목보단 좀 하락한 종목이 많은 상황 속에서 투자 심리에 대한 움직임들도 여전히 긴장 상태를 놓치진 못하고 있는데요. 내 종목만큼은 그래도 좀 안심해도 괜찮은 걸까? 아닌 걸까?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종목 상담 119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 가능한데요. 유튜브는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되고요. 검색하신 채팅창에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문자도 저희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가장 고민되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은요, 새로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이 될 텐데요. 정말 주식시장에서 껑충껑충 뛸 만한 슈팅스타게 될 만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이수범 3글자 보내주시면 저 10분 추첨 통해서 방송 참여하신 분들 일주일 체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8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을 전문가님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뉴스 주도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노란톡 채널에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3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시작부터 고민되셨다면 화수목금은 속 시원할 수 있게끔 전략 잡아드릴게요.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은요. 바로 이수범 전문가님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에 이제 고민 타파하기 위해서 전문가님 오셨는데 오늘 시장 좀 한 줄 평으로 보신다면 어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로봇 감속기가 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9월 초 시장을 지배했었던 섹터는 당연히 이제 로봇주를 빼놓고 그렇죠.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좀 저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감속기가 로봇 섹터에서 가장 큰 수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좀 있었는데 언제 움직일까라는 이제 고민거리를 저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오늘 굉장히 강한 이제 파동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뭐 두산, 뭐 해성 TPC,
관련된 전체적인 로봇주들이 모두 다 반등에 좀 성공을 했었고 오늘은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어감이 조금 보여지는 시장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속기 관련된 종목인 SBB테크와 그리고 SPG는 굉장히 큰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SBB테크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어제,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죠. 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큰 변동성이 전혀 없었는데 오늘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기 시작하면서 장중에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29% 상한가까지 육박했었다가 23% 종가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감속기 부분 첫 이제 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눌림목 구간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N자 파동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SPG도 비슷합니다. 사실 부대장주라고 한다면 SBB테크 다음에 이제 SPG 종목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이제 장중에 25%까지 상승 나왔다가 14% 이제 종가 마감을 좀 하게 됐고요. 자, 이외에도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었던 중소형 주인 뭐 이렌시스라든가 우린 PTS 이런 종목들도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기술력이 좀 갖춰진 종목이라고 한다면 딱 S형제 딱 두 종목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장주들이 이제 첫 장대 양봉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눌림목 구간에서 SPG와 SBB테크 이 딱 두 종목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로봇주는 가급적이면 이제 가장 큰 행사가 있기 전에 딱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10월 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9월 중으로는 대다수의 로봇 섹터들을 비중을 확 줄이거나 혹은 매매를 끝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9월 안에 가급적이면 매매를 끝내시고 혹은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종목을 보유하고 싶다 하더라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일정 이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유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유는 예전에도 이제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굉장히 로봇주들이 랠리가 나왔을 당시에도 3월 달 이후로 7월 달, 8월 달까지 급등 나오기까지 약 4개월간의 조정 구간을 크게 겪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로봇주들의 랠리가 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이후부터는 한 2, 3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이제 조정, 하락 조정장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기억하셔서 매매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전까지만 좀 로봇주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진행해보자라고 하니까요. 그동안에 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하셔라 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문자 상담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가장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팅스탁 일주일 체험권도 새롭게 나온 또 선물인데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어떤 선물인가요? 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제 선뉴스 방송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장중에 나오는 정보들도 있어요. 있죠. 아시겠지만 이런 트레이딩 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에 전복시켜 볼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또 저 이수범 전문가 또 어떤 종목을 매매할까?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슈팅스타라고 해서 슈팅 나올 스타 종목. 그래서 이런 그 슈팅스타 종목을 토대로 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이수범 전문가 매매할 수 있는지를 직접 힌트를 얻는 그런 체험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체험권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매매가 좀 어렵다 혹은 이수범 전문가가 매매하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 10분 추첨해서 여러분들에게 체험권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자 문자 메시지로 정확하게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레이딩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선뉴스 방송을 토대로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뉴스 방송 토대로 잘 쫓아오시는 분들은 제가 8월 수익이 어땠는지 뭐 7월 수익이 어땠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자 아직 나는 뭐 7월 달도 그렇고 8월 달도 그렇고 크게 재미를 못 봤다. 9월 달만큼은 내가 수익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는 보통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출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하락장이 많이 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9월 달에 수익 낼 수 있는 것들 싹 수익 내라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9월 달을 놓치시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슈팅스타 종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성과를 좀 잘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을 천고마비의 계절인데 수익도 많이 나는 계절로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슈팅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있는 것인가 한번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뉴스 주도주 온라인 무료 방송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거기서 그동안의 성과를 제가 알려드려요 라고 했잖아요. 전문가 거기에 가면 방송에서 또 성과들을 쭉 한번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선뉴스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해볼 만한 이제 주도주 섹터 그리고 뭐 이제 주도 테마 이런 것들도 미리 선점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방송을 좀 기획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사실 로봇주도 제가 이제 8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사실 그 이전에는 7월 달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까지 로봇주를 보유해야 되는 이유라는 방송을 토대로도 여러분들에게 기획 방송을 해드린 바 있었고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은 매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꼬이면 이 스텝을 다시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선뉴스 방송을 좀 잘 듣게 되시면 제가 왜 이 섹터를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성과들과 토대로 만약에 내가 이 로봇주들이 어떤 일정을 갖고서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9월 달에 매매 끝내라 이런 가이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정보들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왜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데 왜 내 종목은 빠지지?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제가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를 좀 해드리니까 좀 힌트를 잘 받으셔서 아 나도 되도록이면 로봇주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9월 달까지 마무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잘 교육시켜 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내가 주식 초보다 내가 지금까지 성과가 좀 덜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잘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8월 계속 좀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하면은 주도 테마 무엇인지 9월은 조금 더 마무리를 깨끗하게 예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들으시면서 그동안에 좀 어떻게 주도주를 보는 건지 그 방법과 안목을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전송해 주시거나 QR코드 지금 보이죠? 노란톡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종목 상담으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상세하게 적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들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들어온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581번님의 셀트리온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만 3천원의 20% 비중입니다. 호재 뉴스는 공시되는데요. 주가는 지지부진. 정말 진단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꼭 이렇게 보내주셔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호재 뉴스는 나왔는데 주가는 왜 반응을 안 하는 건가요? 전문가님. 이런 경우가 사실 가끔 있잖아요. 궁금해요. 이런 맥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실 뭐 가끔이라기보다는 아무리 좋은 기업에 이제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제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제 비일비재할 네. 정도로 많은데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지금 최근에 이제 좋은 호재 소식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3·4합병 이슈도 그쵸. 있고 자사주 매입 및 이제 소각 일정까지도 이제 발표를 좀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사실 주가가 못 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장성이 지금 사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셀트리온을 막 좋아하시던 분들이 많았었던 2010년대 이제 후반대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바이오주 랠리 나왔을 때를 잘 한번 기억을 한번 해 보시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연평균 30% 이상씩 성장하던 때예요.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은 20년도부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부터 영업이익은 정체되어 있어요.
7천억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움직일 만한 모멘텀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 되겠죠. 자, 일단은 셀트리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가치적으로는 아직 좀 바라봐야 될 시선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램시마 SC도 지금 이제 허가를 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플라이마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제품이 출시되면 출시될수록 거기서에 대한 또 성장성을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상당 구간 움직이는 구간이 언제일까를 좀 고려를 했을 때에는 올해 연말부터 이제 셀트리온 3사 합병이 대략 마무리가 되고 연내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연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군들이 하나하나 속출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봉 사태로 보더라도 지금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맴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유의미한 반등을 좀 기대하신다면 내년 이후까지 좀 보세요. 그래서 내년 내가 12월까지 보유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5만 3천 원의 비중 20% 정도 들고 계신 거 보니까 아마 최근에 매수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난 단기 혹은 난 내년까지는 기다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자, 4분기까지는 3사병 마무리가 될 것이고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돼야만 아 이제서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 나머지 이제 제품군들 기다리면서 성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 공감대로 형성될 때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올해 4분기 한번 기다려보시고 매수가 이상으로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만약에 올해 말까지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최소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회복되지 않을까. 전 사실 이렇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 아시겠지만 지금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큰 기대 수익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래도 지금 바이오주들의 랠리도 지금 그렇고 지금 여러 좀 그 예를 들어 유한양행이라든가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도 펩트론도 마찬가지죠. 비만약 치료제를 만드는 곳에서도 지금 상승세가 여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18만 원까지는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그래서 연말까지 18만 원 목표주가 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좀 정리하시는 수순을 밟아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이 마무리가 되어야 또 다시성이 있을 거다라는 건데 내년까지 볼 수 있는 여력이라면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도 기대에 봄직하다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쭉 기다림의 미약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이분 사연 만나볼까요? 3255번님의 유한양행입니다. 57,300원에 비중 5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5월, 8월 초쯤에 이걸 좀 사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은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이요, 전문가님. 이제 국산 폐암약 렉라자라고 하는 건강보험의 첫 관문을 통과했거든요. 호재 소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되나요? 네, 렉라자 같은 경우도 이제 건강보험 적용길이 열렸다라는 소식이 아마 최근에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 주가를 봤을 때에는 사실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 요새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드는 생각인데 이제 세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권가에서. 이제 좋은 호재 소식이 딱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가 확 빠져버려요. 반대히 우리가 보통 이제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새는 이미 뭐 정보가 노출된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상당 구간 많이 발생해요. 자, 지금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말에 이거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상당 구간 많이 밀렸어요. 그쵸. 당시에 이제 발표 이후부터 고점으로 대비를 했을 때 약 한 10%가량씩 밀린 것으로 지금 이제 좀 추정이 되는데 자, 그만큼 최근에는 정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미 기대감 형성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아주 발 빠르게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여러 블로그들, 유튜브들,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은 사실 장기적으로 보유할 바이오 종목 혹은 제약사까지 같이 껴서 바이오 이제 제약주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단연 탑3 안에 드는 종목이 유한양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월봉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유한양행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찍어가는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도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배당도 꾸준하게 이렇게 늘려주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유한양행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평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다른 제약주들과는 다르게 전문 경영인 체제죠. 그죠? 대다수는 이제 막 2세한테 물려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방어해야 되고 올라가지 않도록 증여세 때문에 걱정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한양행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다 전문 경영인 체제예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 그런 불확실성은 전혀 없다.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이후부터 보유한다 하시더라도 저는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상당 구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비중이 50%나 되시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실 거고, 장이 이미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이제 기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측면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하죠. 자, 만약에 저라면 한 7만 5천 원 정도 다시 반등했을 때 비중을 좀 많이 축소시킬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종목, 내가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한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적정 비중은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진행하셔야만 된다. 지금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수량을 7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좀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상승까지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 목표 주가는 8만 원 이상까지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8만 5천 원 정도까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지금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오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지 마시고 한 8만 5천 원 구간 정도까지만 보시면서 매도를 해보시면 그래도 상당 구간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55번님 일단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 8만 원까지도 또 기대감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수익 극대화 전략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두 분께 또 선물 드려야겠죠? 9582번님, 3255번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됐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래야 또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스탁 일주일 체험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또 얘기를 좀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슈팅스탁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이런 걸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상당 구간 많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장중에 뉴스만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취합해서 받을 수 있는 뉴스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 이상 달합니다. 거기서 내가 직접 매매로 연결시켜야 되는 뉴스를 정확하게 픽해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을 직접 하면서 느껴본 이러한 노하우들을 집대성해서 제가 실제로 매매해볼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만족을 하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에 뭐 목표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매매로 수익을 잘 못 봤다, 9월 달엔 좀 높은 수익을 좀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제 방송을 지금까지 시청하시면서 매매를 직접 이제 해볼 만한 딱 한 종목씩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수범 샵 377인가요? 예, 샵 3772로 이수범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10분 추첨해서 제가 직접 한번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그냥 이수범 세 글자 말고도 전문가님 정말 꼭 받아보고 싶어요. 뭔가 열공의 의지를 피력해 주시면 또 추첨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좀 저도 제 종목이 슈팅스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신다면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수범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의형님도 계시고요. 바스님도 오랜만에 오시고요. 양갈매님도 계시네요. 자, 제주의 긴꾼님 닉네임이 너무 특이합니다. 신성통상입니다. 2200원에 20%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유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왠지 8월 29일 막 윗꼬리 달면서 올라갈 때 그때 따라가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 매수가 2200원 보니까 어떨 때 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세요? 일단 뭐 신성통상을 매수하신 걸 보면 이렇게 네. 제가 만약에 저점에 매수했다라고 하면 아 여러 가지 뭐 실적적인 부분 모멘텀을 보시고서 투자를 하셨겠구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지만
사실 거의 이제 고점 영역에서 이제 매수하신 걸 보면 아마 최근에 매수하셨던 걸로 제가 추정이 되고 아마 이제 원전 오염수 관련 방류 결정 때문에 관련된 이제 또 이제 애국 테마가 잠깐 동안 들썩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아마 이제 급등을 했었을 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이 좀 돼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이제 제가 이런 테마를 가급적이면 조심하라는 말씀을 제가 선뉴스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제 8월 달에 매매를 안 한 섹터 딱 세 개가 있는데 초전도체 테마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오염수 방류 테마 관련된 부분도 제가 진행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만 움직이니까 당연히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고 이거는 바로 다시 뉴스 하나로 급락이 나올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절대로 이제 접근을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한다 하시더라도 안전한 종목에서 하게 되면 추후에 추가 매수 타점을 잘 노려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수익적인 전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일회성적인 테마를 잘못 노리게 된다면 지금 매수가가 2,200원인데 지금 1,950원까지 빠졌어요. 자, 이게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돌아오려면 얼마나 걸릴까? 다음 이슈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을 때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미 아시다시피 중국인 지금 중국 쪽에서 일본에 대해서 지금 뭐 여행을 가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금 불매 운동부터 시작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쪽에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보면 모나미라는 종목도 한번 보게 되면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죠? 모나미랑 지금 신성통상의 지금 차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뭔지 몰릴 정도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고점까지 왔다가 다시 눌림목 구간을 상단 구간 주는. 그래서 저는 이전 부근으로 회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자체 모멘텀으로 오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1,800원까지 다시 하락할 확률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한 뭐 1,900원을 이탈해서 더 빠지게 된다면 차라리 좀 손절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고생 안 하실 거라 저는 좀 추정이 되고 반대 입장에서 만약에 반등이 좀 나온다. 지금 1,900선을 깨지 않고서 반등 추세 혹은 새로운 뉴스를 받아서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반드시 2,200원 정도 매수가에서 반드시 처분하십시오. 이 테마는 절대 오래갈 테마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화장품 테마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빠르게 기회를 줄 때 매도해야 되고 그리고 적전, 밴드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또 청산하셔야 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손절가는 1,900원 이탈 시에 반드시 매도할 것이라는 의견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줄 때 탈출 전략을 좀 가져봐라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 고심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종목 상담 저희가 좀 봐드렸고요. 또 오늘 밤에 또 밤 11시죠. 방영되는 신달가들의 투자 비법도 여러분들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는요. 바로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되겠습니다. 차트 마스터라는 주제를 통해서 차트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하나하나 파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차트 마스터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의 노하우들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밀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풀어드릴게요. 월요일부터 매매가 잘 안 됐다 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2759번님의 GS건설 살펴보겠습니다. 13,810원의 비중은 20% 정도입니다. 전망을 좀 알고 싶네요. 전망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건설주에 대한 전망,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지금은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수익 국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일단 뭐 GS건설은 지금 아시겠지만 뭐 철근 누락 이런 사태 때문에 영업 정지를 먹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악재들이 많이 좀 출현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올해 실적은 당연히 엄청나게 이제 깨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내년도부터는 다시 이제 영업이익이 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제 보시는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이런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하신다면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뭐 예를 들어 지금 유연성 있게 움직일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시청자님이시라면 만약 이렇게 철근 누락되는 아파트 믿고서 다음부터 다시 한번 청약을 넣으실 수 있을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기업 신뢰도가 한번 꺾인 기업들은 지금 이제 증권가 예상치는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내년, 내후년이 좀 잡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업 이익이 이제 훼손되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남양유업 이런 사태들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빠르게 회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양유업 빠르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실제 수치 돌려보면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 이제 뭐 불매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급적이면 GS건설 왜 투자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만 이 위기를 내가 좀 기회로 포착해서 그래도 좀 단기적인 실적을 좀 내보고자 접근을 했다 하신다면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투자 비중을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겠죠. 자, 최근에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GS건설은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올려놓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의미한 이렇게 주가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을 봐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는 기관 쪽 매수세는 그래도 좀 붙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거의 전멸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물대가 어디까지 출해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면서 보는 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자, 만약에 제가 매매한다 한다면 그래도 60일선 정도 반등할 것을 예상해서 한 16,000원 정도에서 끝내는 그림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고 부실공사가 과연 그거 한 건일까라는 생각도 저는 얼핏 또 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로 끝내시고 건설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부동산 경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데 지금 현재 고금리 정책이 미국에서 계속 진행되는 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확 올라가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돌아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저출산 때문에 또 부동산 이거 그대로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서울 부동산 쪽 뭐 올라가는 곳들도 많지만 실제로 이제 건물들 뭐 한 50억, 100억씩 되는 이제 꼬마 빌딩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한번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면 저도 많이 물어보니까 물어보다 보면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 부동산 더 안 좋아질 징후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래도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길게는 목표 주가 16,000원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 일단 뭐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크게 저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매수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들고 가시면서 그 정도 목표가에서 정리하시는 수순이 괜찮아 보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좀 수익권에 계시니까 좀 차근하게 16,000원까지 올라오면 네, 이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이슈들도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3690번님의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LS 네트웍스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7,300원에 73,000원에 20% 비중입니다. 라고 하는데 7,300원이네요. 끝이 어디일까요? 잘생긴 수범 전문가님 조심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조심히 좀 살펴봐야 될 구간인가? 너무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같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GS건설 같은 분위기로 좀 봐야 되는 건지, 그래도 좀 전망은 괜찮은 건지 알고 싶네요. LS 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이제 크게 좀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는데,
자, 이게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8월 달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뛰어났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쭉 눌림목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아까 매수가가 7,300원? 네, 맞아요.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기업 가치부터 좀 보고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좀 편안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2022년도 작년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이 3,600억 정도에 영업이익 8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펀더멘탈 자체적으로는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도 발표가 마감되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서 좀 말씀드려 본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매출액 대략 한 1,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대략 한 80억 정도가 나온 것 같고, 단기 순이익 기준은 190억 정도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아무리 곱하기 2해서 380억을 본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대비 PR 한 10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제 2023년도 1분기에는 단기 순이익이 150억 정도로 일회성 요인들이 좀 잡혀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이슈를 받아서 이렇게 급등을 시켰다가 역시나 이제 재료가 꺼지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중을 막 추가하기란 어려운 비중입니다. 비중 20%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비중 40%까지 채우게 되면 이 한 종목에 정말 여러분들이 올인하셔서 보셔야 되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비중은 제 생각에 7,000원까지 회귀되기란 사실 굉장히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짧게 내가 손실을 좀 줄인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그래도 한 5,000원에서 5,500원 사이까지는 반등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구간에서는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5,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서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손실 만회할 종목, 이런 것도 슈팅스타 종목 이런 것들이라도 좀 잘 적극적으로 좀 받으신다면 손실 만회하시는데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구간에서 정리하는 거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일단 손실을 줄이는 게 최우선인 것 같고요. 5,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 전량 매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종목 뭐 봐야 돼요? 궁금하시면 #3772번으로 이수범 보내주시면 슈팅스타 일주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더 또 선물 드려야겠죠. 2759번님과 3690번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바로 남겨주세요. 오늘 정답 문자 정답자입니다. 라고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방송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선뉴스 주도주. 일단 뉴스를 좀 보는 것들, 어떤 뉴스를 봐야 되는지,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문가님이 장중에도 이런 것도 알려주시나요? 네, 뭐 장중에도 제가 이제 어떤 정보,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사실 이제 방송, 이 생방송은 제가 이제 한 시간 안으로 짧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저와 이제 저의 이제 그 장중에 이런 정보들, 이런 코멘트들 좀 원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선뉴스 방송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 섹터와 주도 테마에 관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앞에 아주 짤막하게 시장 상황에 대한 코멘트들을 약 한 1분 정도 제가 드리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주도주 섹터와 주도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전 8시 30분에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고, 장전에 내가 오늘은 이번 주는 혹은 이번 달은 어떤 섹터를 관심을 둬야 될지 그것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 당연히 있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종목 안에서만 스크리닝 하셔서 매매한다 하시더라도 꽤 괜찮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개장 전에 전략 잡고 개장하고도 같이 한번 방송을 들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시장 상황 보는 거구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 #3772번으로 이수범 보내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QR코드 노란톡 채널 추가해서 또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세님 사연 만나볼까요? 환인제약입니다. 14,660원, 비중 8%. 제약 중에서도요, 저평가된 것 같은데 추가로 더 하락을 할까요? 상승은 할 수 있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저평가가 된 것 같아서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더 하락할지, 상승은 하는 건지. 주문가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겠죠? 네, 아마 뭐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자, 환인제약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제약사들이 있지만, 환인제약은 사실 이제 CNS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정신질환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인제약은 이제 뭐 제약사, 뭐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도 CNS 제품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기업군으로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환인제약이 사실 굉장히 좋았었던 이유는 그동안 이제 영업이익률이 대체적으로 과거엔 한 20% 정도가 나왔었던 기업인데요. 최근에 약가 인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10% 초반대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11%, 많게는 12%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정체가 되고 앞으로 이제 약가 인하가 더 되게 되면 한 자릿수까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이제 근데 주가가 좀 반등을 했었던 이유. 자, 일봉상 이렇게 12,000원을 찍고 반등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칼부림 사건 나면서 지금 이제 정신질환 이런 쪽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좀 테마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8월 달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끝나다 보니까 다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12,000원 이하로 저는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12,000선에서 좀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중 8%시니까 제가 추가 매수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자 환인제약은 단기적으로 절대 접근할 종목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만 접근이 유효한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했을 때 12,000원 추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7,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보통 17,000원까지 어떻게든지 다시 꾸역꾸역 올려오려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많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적으로도 17,000원 충분히 가볼만 해요. 그리고 신공장 가동도 제가 알고 24년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거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 주가 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흉흉한 사건들이 있다 보니 또 이런 테마들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종목 17,000원까지 좀 들고 가보자 라고 바세님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종목 상담 저희가 봐드렸고요. 또 일일비하게 되는 주식시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멘탈도 잘 다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오늘 밤 11시 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이 오늘은 여러분들 찾아가는데요. 차트 마스터라는 주제를 통해서 차트 A부터 Z까지 보는 방법 알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세요.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실전 투자 공략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 전문가님 어떻게 될까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에 다시 유입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중국 관광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지금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화장품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종목명은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ODM, OEM 전문 화장품 기업으로서 국내 최초 3중 비비크림을 지금 개발했었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동안 이제 상반기에 화장품들이 좋았었던 곳들의 특징은 미국 시장 공략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기업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더 많이 둬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자회사 잉글루드랩을 토대로 지금 고속성장을 지금 시연을 했고,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광객들 수혜와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시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사업 부분에 대한 흑자 기조까지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고 중국 시장에 대한 지금 가능성까지 지금 엿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공모가 27,000원을 이제서야 막 회복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법인에 대한 호조 증가,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의 수혜까지 같이 맞물리게 되게 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주가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중장기적인 기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지금 이제 실적을 먼저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얼마나 매력적인 기업인지 실적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22년도 작년도에는 매출액 3,900억에 영업이익 100억 정도로 별로 좋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자, 올해 어때요? 올해 퍼포먼스가 아주 기가 막히죠. 자, 매출액 4,500억에 영업이익 370억 정도의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자, 컨센서스만 너무 높게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분기 실적을 갖고 와 봤는데요. 자,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 3분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93억, 112억, 77, 90억. 굉장히 합리적으로 수치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 부분은 아직도 중국 시장의 호조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실적 지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혹 만약에 중국 시장의 소비 증가와 지금 일본에 대한 화장품 불매 운동도 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겸비를 해봤을 때에는 훨씬 더 높은 성장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같이 한번 안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차트적으로도 지금 주봉상으로도 차트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봉에서도 추세 이탈하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다시 접어들 수 있는 이평선 밀집 지역에 있습니다. 단기 평선 전혀 지금 이탈하지 않았고요. 자, 매수가는 27,000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가인 27,000원 부근에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짧게 일단 3만 선 정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만약에 3만 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2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손절가는 24,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24,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하시는 관점 괜찮아 보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ODM, OEM 전문 화장품 기업인데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매수는 27,000원 부근, 1차 목표가는 3만원, 손절라인은 24,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네, 이 시장 좀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지 고민이라면 전문가님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내일장 투자 전략은 사실 이제 뭐 앞으로 이제 9월 시장도 그렇고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도 마찬가지고 원전 관련된 그 지금 정부 일정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본다면 오늘 반도체 쪽이 많이 급락을 했어요. 자, 근데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HBM부터 시작해서 DDR5 기판까지 지금 최근에 랠리를 타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는 조금 더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상당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할 때 서서히 분할 매수를 모아나가는 전략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반도체 위주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한마디를 드리도록 할게요. 원전, 반도체 여전히 관심을 유효하게 가져봐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내일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또 마무리 인사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월요일 시작에 여러분들 리뷰했다면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는 좀 더 창대하시길 바라겠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